안녕하세요, 생생정보 아빠맨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란 숫자는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달리 기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666은 물질적 화폐에서 숫자만을 떼어내어 식별 코드를 부여한 것이며 디지털 화폐로 진입하면서 통제체제를 만들었어요. 통제수단으로는 휴대폰, PC, CCTV 등이 있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통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붙여 가치를 강탈해가는 거죠. 신용카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었는데 기업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좋고 신용카드 회사는 수수료를 챙겨서 좋죠. 또 소비자들은 그때그때 값을 지불해야 하는 고통을 덜고 자유롭게 외상으로 살 수 있어서 좋죠. 그렇다면 신용카드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외상은 결국 빚이며 역사상 대부분의 경제위기는 빚을 갚지 못한 데서 시작했다는데요. 만약 카드를 긁는 고객이 월말에 그 돈을 결제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혹은 수만 명이라면 물건을 판 가게는 그 돈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고 카드사는 물건을 산 고객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거듭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또 카드사가 망하면 외상으로 물건을 잔뜩 판 가게도 망하며 그 가게에 물건을 판 기업도 망하는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죠. 고객이 카드를 끌고 흥청망청 쓴 뒤 돈을 갚지 못하면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일거에 무너지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는 아무나 회원으로 받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종종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당장의 수수료 수입에 눈이 멀어져 고객의 신용을 꼼꼼히 확인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람바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확장은 결국 화를 부르게 마련이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죠. 신용카드 대란으로도 불리었던 지난 사건은 과도한 소비를 자극했던 네모난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해야 해요. 이를 교훈 삼아 신용카드는 가급적 자신에게 맞는 메인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부득이 두 개 이상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결제 계좌는 하나로 동일한 걸로 하시고 또 대금 청구서를 받으면 일일이 확인하고 보관한 것을 바람직한 카드 사용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